하이트 진로입니다. 33,500원에 5% 작년에 분할 매수 들어갔다가 계속 빠져가지고 어, 냅두고 있는데요. 지금 반등하는 것 같아가지고 추가 매수를 할까 싶다라고 하셨는데,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잊지 말아셔야 되는 게. 어, 작년부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모아가는 것도 위에 보시면은 올라와서 횡보하다가 빠지는 걸 지금 작년부터 모아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많이 물리게 되겠죠. 어, 이렇게 물리게 될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. 재작년도 살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그냥 갖고 있어라. 하락한다. 계단식 하락 나온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. 왜 자꾸 사지 마라 하느냐. 주식 전문가 자꾸 사지 말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안 사는 게 유리한 거 이제는 결과로 발, 벌써 어, 입증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사도 되는 시계 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지금 화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나빠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안 좋아서 빠졌다라는 것이 오히려 맞는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빠져있는 상태에서 반등이좀 나왔다고 추가 매수 할 것이 아니라 하락이 끝난 걸 확인하고 해야 되겠죠. 그래서 횡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위 밑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움직일 때 추가 매수 해도 되니까 지금 이 자리, 2만원대부터 2만, 2만 5천원대 자리에서 추가 매수 된어 횡보가 좀 진행되고 더 이상 안 빠진다면, 저는 그때 주가 매수를 지금 사신 금액만큼 한번더 사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, 홀딩 의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